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창조해낸 거대한 세계 설국열차가 채널 CGV 더 굿무비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이 영화는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17년째 동일한 궤도를 순환하고 있는 열차 안의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로 나누어진 열차 칸들 중에서 꼬리칸 사람들이 봉기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설국열차에서 제가 선택한 결정적인 한 장면은 꼬리칸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전투 도중에 암흑에 휩싸이게 되자 꼬리칸 사람들은 마치 성화를 봉송하는 것처럼 횃불을 앞칸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횃불의 전달 방향이 역사의 진행 방향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적인 장면이죠. 영화 설국열차의 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계급투쟁론처럼 보였던 차가운 사회생물화. 채널 CGV 더 굿무비를 통해서 방송되는 영화 설국열차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